자, 그럼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이어 두통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그 밖에 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두통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두통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흔하게 보는, 종종 보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대상포진 후 두통이 있어요. 대상포진 하면 굉장히 그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인데 그쵸? 되게 이제 수두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피부하고 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머리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두피에. 아, 두피에도 그렇죠. 대상포진이 생기는데 피부에 먼저 감염이 되면 이게 수포가 생깁니다. 그럼 바로 알아요. 아, 수포가 생겼어. 아, 대상포진이구나. 바로 아는데 피부보다 신경에 먼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부병 병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편두통이야, 뭐 그냥 단순 두통일 거야 하고 이제 일반적인 약만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대상포진 신경통이 오래 갑니다. 치료가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꼼꼼히 살펴서 작은 수포가 있는지 아니면은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들어보고 대상포진 후 두통이 좀 의심이 된다면은 조기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투약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어떤 진료를 보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두통의 종류, 두통의 양상이 어떤지 그 충분히 들어보는 거에서 충분한 문진을 먼저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증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2차성 두통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검사라든지 뭐 MRI, CT 같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뇌수막염 같이 이제 좀 감염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이제 뇌척수액 검사도 있습니다. 예. 아, 뇌척수라면 척추에서 그렇죠. 하는 뭐 뇌에서는 이제 그 뇌척수액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뼈 사이에서 이제 가느다란 바늘을 써서 이제 뇌척수액을 약간 채취를 해서 네. 검사를 해보면 뇌수막염 여부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머리가 아프면 찾아먹는 진통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진통제를 먹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 초기에는 그 일반적인 진통제 이제 대표적인 게 아세트아미노펜, 그다음에 비스테로리드성 소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은 가라앉는 경우가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편두통이 좀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혈관 수축제, 수축제. 네, 혈관 수축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트립탄 제제라고 가장 많이 쓰이고요. 네. 이제 얼고타민이라는 약도 있고 몇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을 쓰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통은 늘상 자주 있는 일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자분들이 50% 이상 찾아오시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질병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는 거를 오늘 또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보내는 신호 꼭 놓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지병원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두통의 시그널을 찾는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인사드려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이어 두통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이러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봐봐, 이거 두통 우리 선생님 이거 좋아하신다니까. 두통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